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예, 심화 뉴스. 심화 학습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주제, 심화 뉴스, 심화 주제 시간입니다. 맨날 제가 용어를 왔다 갔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다루면서 이거는 한 번으로는 안 아, 네, 된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반만 했었죠. 예, 민세진 교수님이 이제 2탄을 기대해라. 아, 이렇게 뭐 이제 말씀을. 기대까지. 오늘 2탄 시간입니다. 네, 2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경제보고서의 탄소 중립하고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의 이중성에 대한 그 분석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OECD 경제보고서는 회원국 각국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고 올해는 이제 KDI에서 포럼으로서 발표가 됐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을 계속 보면서 나오는 보고서다 보니까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가 돼서 좀더 우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안전망하고 청년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회적 안전망이나 청년 고용도 앞서서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이중성 이슈하고 굉장히 깊게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꼭지라고 별도로 그러니까 뽑아놨기 이런 때문에 주제들을 뽑았다는 게 이게 정말 OECD가 볼때 한국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좀 아, 그렇구나 싶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 자체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큰 부분들은 연금에 맞춰져 있기는 했어요. 연금 개혁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보면서 아, 이것도 삼탄한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이슈는 그런 연금개혁 논의와 그다음에 맞춰서 OECD의 시각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 나중에 뭐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숙제를 버는데 예,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네네. 못 박는. 그래서 오늘은 그 OECD 보고서 사회적 안전망 중에서도 근로연령층의 타겟을 맞추니까 고령층 은퇴층이 아닌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로연령층에 적용이 될수 있는 주요 사회적 안전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알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가 그렇죠. 고용보험이고요. 네.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네. 훈련료도 기회도 내주고, 네, 그런 게 제공하고 이제 그런 거죠. 고용보험이죠. 트레이닝 기회,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게 6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물론 이제 실업이라고 하면은 잡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아닌 내가 나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속된 말로 이제 잘렸을 경우에 나오는 돈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그 안전망 기본적인 안전망 고용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꼭그 근로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나가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중위소득의 30%가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도 이제 들어보기만 하고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이나,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아닌,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또 특정 계층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공을 갭을 합니다. 메꾸는 그런 형태의 예, 이제 수당 제도네요.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장애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특정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좀잘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꽤 일찍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럽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좀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이게 항상 이제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이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일정 부분이 넘어서면은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커, 굉장히 전통적인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가서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사실은 뭐 오늘 근로장려보장제도.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EITC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약간 그런 제도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이런 그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이 굵직한 네 가지 제도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좀 변경되면 좋겠느냐, 변경화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줄수 있어서 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용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가입률이 너무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 강사라든지 방과 후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된게 가입입니다. 가입률인데 48%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쵸.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 중에서 반 정도만 반 정도도 안 되는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거, 물론 19년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 방과 후 강사 등은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포함이 되도록 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25년까지는 전 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스티튜셔널 갭스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아서 빠져 있는 아, 비율을 그럼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은 뭐죠? Effective gaps라고 해서 가입이 되도록은 돼 있는데 그 실행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는 그런 계층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 원래대로라면 이제 돼야 되는데 파란색은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안한 그런 거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실행의 문제라고 그렇죠. 봐지는 그래서 이제 거고. 연두색 부분이 지금 제일 그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누락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생계 불안에 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큰 위험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OECD 보고서에서는 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강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가입자들은 고용과 연관해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반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일부는 약간 고용보험료율을 낮춰서 자영업자들한테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영업자를 포괄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적 안전망이, 고용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부분을 단기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OECD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효하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두루누리 저 처음 사회보험, 봤는데요. 예,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에요. 사회보험 지원 이게 사는 거죠? 뭐냐면 이제 중소사업장이라든지 이제 영세업자에서 이제 들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돈을 좀 지원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게끔 하는 정책을 썼었는데, 뭐 물론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가입률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에 비해서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수 있는데, OECD에서는 불성실하게 신고건 하면은 차라리 벌금을 세게 때려라라는 얘기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사회적 안전망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죠. 좀 고통스럽지만 하여튼 쓴 약을 삼켜라 그런 얘기가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거는 굉장히 그 OECD 국가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생계보장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저이 그래프, 오우, 세상에, 이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 의욕을 갖기 어려워서 아까 이제 근로장려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냥 막연히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인데,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 색깔 다채로운 그래프의 가로축은 그 중위소득까지의 이제 그 소득 수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50이 중위소득인가요, 지금? 50이 중위소득이죠. 그러니까 50이 중위소득이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초점을 그래프를 맞춰서 보여주고 중위소득 있습니다. 이하의 소득을 쭉 나열한 소득 맞습니다. 수준대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세금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뭐 네. 아무리 중위 이하지만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받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막 지금 이제 종류별로 막 이게 색깔을 다르게 칠해놓은 섞어놨죠. 그러니까 거네요. 회색으로,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자기가 번 소득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얹어져 있는 부분이 주거급여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일정 계층 이하에서 이제 그 주거에 관해서 급여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연두색 부분이 생계급여라고 해서 이제 현찰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밑에 파란색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장려금.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일을 하게 되면 얹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뭐 주기도 하고 막그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까만색 실선이 맞습니다. 굵은색으로 표현된 까만색 실선이 실제로 내가 챙겨가는 소득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황색은 0 아래로 있어서 오히려 정부에 내야 되는 그렇죠. 세금을 돈이거든요. 좀더 네, 내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이 빠지고 나서 그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주거급여가 끊기는 수준에서 이 까만색 실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 조금 개념이 어렵기는 합니다. 근로 참여 세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번 돈에서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내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일을 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연두색의 생계급여나 보라색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사실 내 입장, 제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아까운 돈인 거죠. 세금처럼 떼가는 예, 것처럼 느껴질 수 받았는데 있죠. 못 받게 됐으니까 떼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제외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번 소득에서 그 포기한 소득 플러스 이제 세금, 뭐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을 뺀 세율이 어느 정도냐를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 사실 앞부분도 상당히, 일을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자마자 뜯겨나가는 세금이 막70% 지금 한 가까이. 4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네요. 근데 그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고, 심지어 이제 주거급여가 끊기는 데에서는 70%를 훌쩍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니, 70%씩 끊으면 나머지 한30% 정도 가지고서는 그 정도 갖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그게 있네요. 이게 우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명목 근데 저런 명목으로 이렇게는 약간 좀 평탄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게 막 어떤 때는 더 많이 뗐다가 어떤 때는 적게 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50에서 70% 정도를 실질 세율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거죠. 더 벌어봐야 절반 이상을 아유, 그렇죠. 떼간다. 이뭐 고소득층이 뭐 일해봐야 뭐다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하고 유도 아닐 정도로 타격이 이게 큰. 그래서 이 특히나 그한 30%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가 차라리 돼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죠. 하여튼 네. 그30% 윗선으로 가게 그렇죠. 되면 일을 좀 유의미하게 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페널티가 그렇죠.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도도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설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일을 힘들게 일을 하면 하려면은, 뭐 하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얼마가 지급된다라는 게 있어서 표에 제시가 됐는데, 안 드러났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급여거든요. 의료급여는 사실 일괄적으로 뭐 어느 소득계층 얼마를 주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의병원을 이용한 거에 자기, 그러니까 그 급여 대상 항목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가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만,
근데 그 의료급여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네. 저소득층한테는. 근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사실 그것까지 가산이 되면 아마 근로참여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매.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정도로 복잡하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싸매면서 아, 이게 예. 뭐야 아,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쵸. 그냥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우리가 복지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차라리 그냥 복지로 생활하는 게 낫다 내가 일할 필요 없이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복잡한 여기서는 거를 예, 뚫고 일을 해봐야 무슨 제가 안 소용이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근로참여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OECD에서 거의 제일 높은 아, 수준으로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이제 다음 그림도 이제 좀 한심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근로 의욕 저하 네. 2입니다. 근로 의욕 저하 2 뭐냐면 실업급여가 관대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가 관대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제도를 보면 아 이거는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일단 왼쪽 그래프는 그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실업급여가 얼마가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업급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까지 우리나라 나가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아마 기간이 비슷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받는 거 대비, 그러니까 그 임금을 포기하고, 만약에 6개월을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아, 그 예.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00%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참 최저임금 받고 일할 거면 그냥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낮았다면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 최저임금이 이제 더 이상 낮은 수준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인데 높은 수준이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도적 설계의 문제를 오른쪽 그래프에서 좀볼 수가 있는데요. 좀 복잡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준에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실업급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주는 거는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던 사람이 실업을 했느냐, 잡을 잃었느냐, 적게 벌던 사람이 잡을 잃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차등해서 나가는 게좀 합리적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연두색이 상한이었고요. 파란색이 하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하면서 그 갭이 점점점 줄어들기는 그러네요. 합니다만, 갭이 있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 약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15년 넘어서 16년, 17년으로 가면 그 갭이 거의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냥 아예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네요. 사실상 그래서 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아래쪽에 조그맣게 표시를 했는데, 이 실업급여의 하한, 이 파란색 선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파란색 올라가면서 선은 꾸준하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제 연두색 선은 상한은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연두색의 뭐 2005년, 2010년대 수준으로 상한을 했다가는 역전당하게 생겼으니까 같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그쵸. 고용보험도 자칫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그만큼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갭을 유지하면서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거의 다 똑같이 받는 실업급여를. 일종의 이게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의 그, 부작용이죠. 하여튼 부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그게 저,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라고 총체적, 봐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고 특히 전 정권에서 초반에 굉장히 무리하게 빨리 올리고 이럴 때 그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유 이거를 같이 실업급여까지 같이 막 그렇게 빨리 올렸다가는 그거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이거는 최저임금은 사실 여기서 또 제가 강조시키고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내는 거고요. 실업급여 이런 거는 정부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최저임금은 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해라라고 그냥 강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부담은 민간에 떠넘기는 그런 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실업급여는 정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이라기보다 하여튼 세금을 바탕으로 내야 되니까 그건 도저히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맥시멈을 못 올린 결과 미니멈 맥시멈이 붙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그 결국 다 맥시멈으로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실업급여가 되게 높은 걸로 네, 뭐 그렇게 이제 네, 그좀된 너무 거죠. 제너러스해진 거죠. 사실 뭐 이제 원래 아이디어는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평소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험료를 내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는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국가 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앞에 그래프랑 같이 그러네요.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일할 의욕이 참 형성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이제 청년 고용인데요. 청년 고용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15세에서 29세까지고 15세에서 20세까지는 우리나라도 사실 대부분도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뭐 20세 전반도 공부하는 계층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도 보면 지금 OECD 평균이 뭐50몇 퍼센트 정도에서 그렇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청년 고용률이 좀 낮은 근데 편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스페인 스페인, 이런 나라. 네. 약간 그 남유럽에 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상황이 어려운 지금. 네, 아, 상황도 그다음에 아, 뭐 어렵고 노는 거 좋아하는 뭐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용이 잘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고용을 잘 그러니까 취업을 잘안 하고 이렇게 좀 떠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가 이제 딱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뭐그 교육 연한도 되게 길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이좀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성 문제가 분명히 근데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가 바로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 연한이 긴데 도대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요 위에 사회적 안전망 여기까지 보면은 이름을 보면은 한국인임이 분명한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100% 확신되는.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고민하고 쓰기는 했는데 아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솔직히 있어요.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계속 있어요. 떨어지고 있네요. 모든 여자는 레벨에서 예, 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고졸 그다음에 보라색 선이 이제 전문대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이 대학인데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고 반대로 있네요.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만 놓고 보면 대졸 여성이 대졸 남성보다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한 지는 좀 됐고요. 우리가 전에 뭐그 여성 그 맞습니다. 출산율 때도 나왔지만 예. 15에서 그러니까 29세 이하의 청년 계층에서는 여성 고용이 오히려 지금 역전이 돼 있고 역전이 된 그게 상태죠. 아마도 이제 청년들의 그 남녀 갈등에, 갈등의 일부 네.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어쨌든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고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대졸인데, 물론 이제 그 교육 아마 연한이 긴것뭐 때문에 그런 그런 영향도 면도 있고 있습니다만,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에 이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연장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고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게 점프를 좀훅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 뭐그 우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막 골든 티켓을 향한 경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노동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만큼 리워드가 그렇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고용률 그림에서 이제 보셨듯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높은 학력을 가진다고 해서 고용이 뭐 특별히 잘 되거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중에 제가 막 너무 그래프들을 많이 가져올 수 없어갖고 이제 줄여서 가지고 온 건데, 보면은 실제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있느냐, 그 대학을 나온 것이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긴 높은, 당연히 높긴 높은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 금전적인 이득이,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금전적 이득이 그게 그런 그렇게 것또 높지도 같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던 경우도 많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사실상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학력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맞아요. 노동력 그 안에.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고학력을 필요로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큰 키워드가 요 청년 고용 부문에서 미스매치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미스매치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고용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다, 청년 고용이. 그러니까 학력은 그렇게 높은데, 그런 고학력자들을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스매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년 고용률이 실업률, 사실상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높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원인 및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나름 권고사항들을 내놨습니다만, 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동의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이 조금 있죠. 일단, 노동시장의 이중성.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규직, 그러니까 좀 연령층이 높은 정규직들이 그렇죠. 너무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고용이 할당된 비중, 룸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완화해야 된다. 된다. 와, 이건 뭐 뭐, 늘상, 핵폭탄급 얘기죠. 근데 늘상 하는 뭐, 늘상 하는 얘기인데. 얘기인데, 이제 좀, 그, 외국 사람이니까 좀더 마음 편하게 할수 그렇죠. 있는 그런 얘기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죠. 어쩌라고. 참, 그, 예. 힘든 어려운 문제인데, 얘기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회보험 앞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건 항상 패키지로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패키지로 가야 되니까 고용보호가 완화가 되고 사회보험은 가입은 확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요 패키지는 조금 요것도 미스매치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보험 가입 확대는 정규직 고용보험을 완화한다라고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규직은 이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업 상태에 빠지면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랑은 또 사회보험 가입 확대는 좀 다른 얘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그렇죠. 보자면 그냥 정규직은 너무 강하게 보호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IMF 보고서에, 몇년 전에 나온 IMF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고용이 보호되는 정도가 OECD에서 고용, 평균적으로 정규직이 보호받는 정도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와 현실이 꼭 같지는 않은데 현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뭐 잘리려면 50세면 뭐 잘리는데 뭐 뭐 40대 그렇게 후반도 말씀하시지만 잘리고, 예.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 할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도 그런데 정규직으로 가면 진짜 엄청나게 해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고이중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늘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전 시간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문제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 해야 규제혁신이 된다. 길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이제 교육이 사실 가장, 이게 도대체 맞는 소리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일단 제일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활성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10대 후반에서부터 직업 훈련을 하고 그 직업 훈련의 결과가 이제 고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뭐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너무 그 과잉 교육을 교육 하고 있다. 그리고 미스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는 방향을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약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수능 비중 축소도 있습니다. 수능 비중은 왜 축소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지식을 때려 넣는 인류적인 줄 세우기의 교육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재능이 발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골든 티켓을, 그걸로 대학을 가기 위한 너무나 명확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화에서 이 복잡한 수시 전형의 수정하랍니다. 폐해를 이게 이미 겪으셨고, 제가 네네.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어서. 야, 수능 이게 계속 도돌이표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알고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근데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더큰데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네. 중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그 금전적 보상이 적어도 그 작은 금전적 보상의 차이라도 고등교육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너무 수능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한다는 그 것이죠. 다음에 또 외국 사람이어서 참 속편하게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또 핵폭탄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도권 정원 제한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어렵다고 그냥 논의를 근데 끝내버리는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 흥미로운 관점은 뭐였냐면 수도권 정원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이 그냥 다 쉽게 뽑는다 이거죠. 그건 맞습니다. 정원을 쉽게 그건 채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학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원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들도 너무나 쉽게 정원이 차기 때문에 그런 그런 관점에서? 관점에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만약에 정원 경쟁을,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는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학과 조정을 좀더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조정을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인을 여기서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흥미로운 관점이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인데 다 굵직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 쓰지 말라라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능동적인 노동 정책,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기술 수준도 변하는데 그런 훈련이라든지 카운슬링이라든지 하는 그런 능동적 그럼 노동 정책을 그 펴야 노동 된다.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항상 우리 문제가, 그건 그 정부가 직접 하겠다, 뭐 이러고 이제 나서게 되면, 그럼 또 이게 또 비효율성이 생기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는 하죠. 하여튼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한 OECD의 전체 보고서는, 물론 제 입맛에 맞춰서 뽑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충 다 말씀드렸다. 때로는 해외에서 우리를 볼때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제 뭐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워낙 익숙해져서, 그죠? 늘상 문제인 거는 익숙해져서 어느새 그냥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너희의 문제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도 예, 종합적으로 진짜. 보여주니까 그래프가 좀 나름 충격적이었죠. 의미가 꽤큰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예, 오늘을 숙제를 안고. 아, 제가 또 그거 안 했네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